그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분위기 좋을 수가 있는데, 아이고, 참 노래 한국에 뭐 이렇게 또 큰 돈을 주셔요. 아, 복장이 멋있어가지고, 아, 노래를 잘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복장이 멋있어가지고, 하여튼 네, 고마워요. 그러면은 이제 의상을 아예 갖춰서 이렇게 입고 나왔으니까 마이크 때 좀 줘. 광대 니미 들고 다리 이어서 가자. 응, 그래야 우리 저기 가을이가 얼른 후딱 나오지. 그렇지. 나도 입고 있는데 나는 입고 안 입어. 의상 입으면 준다. 아, 의상을 입으면 준다고 해가지고. 자, 광대 니미 등불을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나도 저기 아예 하얀 거를 입는데 제가 왜 안 입는 거 하냐면은 제가 하얀 거를 입고 나왔더니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거 상해 나가냐고. 그래서 내가 하얀 거 안 입어. 자, 거기다 입으면 더워요. 에? 거기다 입으면 더워요. 아, 여기다가 입으면 덥다고? 네. 더운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왜? 우리 손님분들 즐거움을 드리려고. 네. 자, 이 광대 진짜로 저희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꾸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은퇴해야 돼요. 이게 보기보다는 좀 이게 나이가 좀 적게 보이는데 엿장수 한지는 벌써 24년째. 뭐 이제 1년만 딱 하고 나는 은퇴하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 박수 칠 때 떠나라. 그게 딱 좋아. 네, 계세요. 아니, 지금 박수 치지 말. 지금 박수 치면 나보고 들어가라는 거 아니야. 자, 광대 니미 등불.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가봅시다. 이 가사를 잘 들어보면요, 활동각설이들이 많이 있지만은 진짜 저희들을 딱 맞는 노래입니다. 저희들이 왜 가슴앓이를 안겠어요? 진짜로 가슴앓이를 그만큼 하면서도 먹고 살려다 보니까, 예, 이게 웃음을 파는 광대로서 여러분들께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자, 광대 한번 가봅시다. 출.
꽃이 곱게 진 것
마이크를 치신 분들은 저든 말고 한 120달까지 사세요. 아프지도 말고 돌아가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고 박수 앉으신 분들도 그렇게 자꾸 주셔요. 아 뒤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주라고? 아 나 주는 게 아니라 아이씨 괜히 좋단 말인데 저 뒤에 한 사람씩 나랑 가시 아니 괜찮아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이게 큰 눈을 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야 이게 또 멀리서 오셨는데 이게 안 주셔도 되는데 진짜로 저는 네 아이고 10,000원짜리 넣었대고 5,000원짜리 넣었대요. 그리고 준다는 게 그게 고마운 거예요 진짜로. 일당이다. 네 알아서 해치라고. 나는 요것만 먹으면 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가요 하나만. 네네. 야 그래도 이 꽃가 입고 나온 게 참 보람이 된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솔직히 이 돈보다는 그 목걸이가 탐나네요. 네. 나도 사람이라 탐나는 거는 탐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노래 하나만 더 부르고 오늘 날씨도 좋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북소리도 제대로 나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못 쳤던 거 난타로 한번 신나게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됐죠? 그럼 노래는 진짜 우리 식구들이 진짜 하나같이 노래는 다 잘해요. 기가 막혀. 근데 이제 이 북장군은 단합이 잘 돼 있어. 야, 근데 이렇게 꽂고 있으니까 저 배기 싫어 죽겠다. 차라리 빼는 게 나. 야, 깡통 내 깡통. 그렇지. 이 그지들은 자조적으로 이게 없이 보여야 돼. 아무리 이게 팁을 많이 주신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대가리에다가 꽂고 있으면은 세부조사 들어와. 그래서 안 돼. 우리 저기 각들이들 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딱 우리는 거진데 이게 돈을 많이 꽂고 있으면은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셔. 그래봤자 우리는 돈 많이 못 벌어요. 아니 솔직히 생각을 해봐. 5만원짜리 여기다가 쭉 한번 둘러 감아봐요. 얼마 되는가? 1,000만원 정도 되구나. 그런가? 안 되겠구나. 자 이제 저희들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러다 보면은 물건 파는 것보다는 이렇게 받아갖고는 솔직히 좀 남기 남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왜냐면은 솔직히 봐봐요. 이거 어떤 회사든 사장이 다 처먹나? 아니잖아. 뒤에 직원들 봐봐. 6명이나 있어. 다 똑같이 나눠먹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 노래 하나만 더 부르자. 노래 하나만 더 부르고 저 이거 붓장구 앞에다가 준비해놔. 쫙 준비해. 오늘 북소리 괜찮지? 안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 그래야. 아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북소리를 듣겠냐? 그냥 모션만 크게 하면 되지. 진짜 우리 집구석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는 개새끼가 있질 않나. 하나는 또 돼지새끼가 있질 않나.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얘기하는 줄 알 거야. 우측은 돼지. 아 강한 개새끼. 좌측은 돼지. 야 너는 군장 그렇게 하지마. 진짜 개새끼 같아. 네가 개띠야? 네. 그래? 얘 개띠냐? 쥐띠. 쥐띠인데 왜 개군장을 했어? 지군장을 하지. 너는 이제 너 이리 와봐. 너는 군장 하지마. 기장 톱값 아까워. 왜냐면 다 지워지잖아 땀나면은. 얘는 토끼띠지. 착한 애새끼들 안 맞다 진짜로. 자 아니 이 친구가 저기 토끼띠라고 하면 믿어요? 토끼 때 해봤자 지금 몇 살이야? 내 계산이 아니야. 토끼 때 몰라요? 토끼 어? 33? 토끼 띠가요? 야 너 몇 살이냐? 토끼 때 무슨 몇 살이야? 어? 31살. 무슨? 아니 쥐띠 갔다가 저 토끼 띠라고 하는데 왜 쥐띠 아니라고 그래요? 너 무슨 띠야? 토끼 띠 31살 맞아요. 야 33살이 소띠고 시끄럽고 나는 한순간 내가 틀렸나 큰 긴장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걸 한번 가봅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 천년지기. 그렇지. 이렇게 뭔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박수를 빨리빨리 쳐야지 저희들이 바로 데려갑니다. 네.
이게 저 손님분들이 별로 안 계시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막 끝나고 그러면은 막 소리 지르고 그러셔요. 네, 그래야지 저기 멀리에서 소리 듣고 일로 오지. 근데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물건 안 팔게. 새로 오는 그 새끼들한테 물건. 네네, 고마워요 사모님. 아, 틀리면 어때요? 예, 토끼띠든 소띠든 뭔 상관이에요. 네, 자, 천년지기 그걸 한번 가봅시다. 이게 손님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음악 하면은 어떻게 해? 어, 큐 이렇게 해줘요? 네. 에? 아씨, 이거 답답 뒤집어내라 진짜. 아니 벌써 지금 며칠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속발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얘들 이쪽만 이쪽만 음악! 그렇지, 이게 한국 사람들은 꼭 욕을 처먹어야지. 자, 이쪽에 있는 분들 음악! 사람이 비슷한데 이렇게 목줄이면 짜고. 형의 문제예요. 형이 좀 이렇게 크게 좀 질러주고 그래야지. 자, 음악 하면은 씨발 여기다 왜 침을 뱉고 지내는 거야? 내가 큐에를 지금 침뱉다 그래서. 자, 저기 음악 하면은 큐. 자, 왜 이렇게 왜? 아, 웃음 터져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기 우리 누나가 아니 씨발 이게 뭐 어려운 거야? 제가 할게요. 가만히 있어. 어? 그래 우리 엄마 자진해서. 어? 자진해서 제가 할게요. 자진하고? 아니 자진해서 내가. 아, 자진해서? 엄마 지금 깜짝 놀랐네. 어우 나 그럼 자진. 엄마 깜짝. 아, 자진해서? 난 잘못 들어가지고 자진하고. 나 개인적으로요. 아, 개인적으로? 여기 뭐 이만 뭐 묻었네. 내가 띄워줄게. 뭐야 그게? 뭐가 난 거야? 아, 뭐 난 거요? 아, 미안해. 나 8인 자고. 자, 음악! 큐! 야, 난 이쪽 친구석은 우리 사모님 때문에 살았네. 자, 그러면 저 이쪽은 뭐 이쪽 이제 우리 사모님 버리라고 많이 낸 건데. 자, 음악 하면은 한번 가보시. 음악! 큐! 왜 이쪽도 웃음 터졌어? 뭐 왜? 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마당놀이로 이제 같이 어울리는 그렇게 해야 돼. 자, 다 같이. 왜? 아, 뒤집어져가지고. 가만히 있어, 나오고 싶었어. 아, 한 번 더 나오고 싶어가지고. 개새끼 들어가. 얘도, 야, 이리 와봐. 얘도 되는가 안 되는가 봐야지. 손! 손! 다리! 다리! 잘했어. 자, 그렇지. 야, 이거는 다 된다. 제주. 우리 이재주 품반이라고 있는데, 다 되네. 자, 천년지기 한 번.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 의상을 입고 하니까 덥긴 덥네요. 그래도 더워도 진짜 이 폼세폼사라고 멋있잖아. 가면 가봅시다. 다 같이! 먼저 저런 분들이 계셔요. 음악! 가자! 내가 이 노래 하나 부르는 거 붙잡고 한번 시원하게 쳐드릴게. 아쉽습니다! 친구야, 우리
아니 호호호 막 이렇게 한 거는 이게 새 쫓는 거예요. 새 쫓는 거고 기분이 좋으면은 앵콜 앵콜 이렇게 해줘. 호호호 이거 새 쫓는 것밖에 안 되지. 다시 한번 촬영 경례. 그러면은 노래가 하나 더 있어요. 나무꾼 아니면 어? 노래방 나무꾼. 그래. 나무꾼 하나 있고 노래방 있는데 분위기가 좋으니까 나무꾼 하나만 합시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붙잡고 강남스타일 바로 가게. 저희들이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그저께 비가 와가지고 붙잡고를 못 쳤는데 오늘 비가 안 오니까 붙잡고를 한번 신나게 한번 치게. 그리고 저희들이 비 때문에 원래는 손님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여기가. 근데 비 때문에 그 흐름이 끊겼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이 행사 총 책임지시는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들이 오늘 낮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일 잘 들으세요. 내일 장윤정 그리고 나무꾼 불렀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박구윤. 그리고 박상철 그리고 또 누구냐? 어? 나훈아? 아 나훈아. 아 나훈아. 아 이미테이션. 중요한 거는 그런 연예인은 한 명도 안 온다는 거. 자, 저희들이 안 치려고 다 죽었는데 뭘 그런 연예인이 오겠어. 근데 금요일날 저희들이 그 저번 주에 못 보여드렸던 평양예술단이 옵니다. 진짜 북에서 탈북을 했던 그 예술단이 저희 이 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저희 그 남한에서 같이 합쳐가지고 예술단을 만들었는데 금요일날, 금요일날 맞죠? 목요일날 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지금 현재 약간 통통하고 지금 파란 바지를 입으신 분이 여기에 총 책임자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사비를 들어받고 평양예술단이 목요일날 옵니다. 자, 나무꾼 그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붙이고 창고 치고. 야, 강남스타일 이따가 하고 노래 세 곡짜리 그걸로 두드릴게. 뭘로 하냐면은 초련, 아리아리, 김건모 잘못된 만남 세 곡으로 두드립니다. 어차피 어제 그저께 장구 붙잡고 한 번도 못 쳤던 거 오늘 다 몰아서 쳐버리게. 자, 나무꾼 한번 가봅시다. 나무꾼은 일명 30위 노래입니다. 출발!
사과시켜 빨리. 자, 지네 지 이름 안 부를 줄 알고. 우리 뭐가 없어? 아 그러면 다른 걸로 하면 되지. 먼저 간단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앵콜이 나오면은 강남스타일까지 한번 멋대. 아이고 자, 우리 사모님 아이고 여기 오셨네. 아이고 대표 고마워요. 네네. 아니 아니 또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대? 아주 두고 보고 아무튼 두고로서 쟤네 짓을 살지. 자 그러면은 얘 무슨 음악으로 준비됐어? 불 비티 그걸 한번 하게. 야 그거 굳이 안 옮겨도 돼. 아, 장구 못 쳐? 그 장구를 놔고 조금만 대면 되지. 자 이 새끼들이 몸속에 진짜. 자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 장마철이라 가지고 지금 거의 행사가 지금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는 여기를 끝나고 12일부터 문막 옥수수 축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또 잘못돼 가지고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기서 하고 4일 쉬고 금요일부터 바로 옆 동네 어디야? 수원 호심 호매실 호매실 거기에서 똑같은 행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달라요. 예, 금요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또 비가 와가지고 또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불티 불티는 처음으로 해봅니다. 일본지 이쪽은 일본지 예술단 이쪽은 테마예술단. 자 진짜 합쳐서 공연을 하는데 아주 드문 일입니다. 진짜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해요. 왜? 라이 이름이 라이입니다. 이름은 라이 승은 또 또라이 우리 또라이하고 삼식이 그 다음에 아름이 우리 보람이 지금 이렇게 공연을 해가지고 손발이 잘 맞으면은 테마 예술단에서 나올 수도 있고 1번지 예술단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끼리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경력이 24년 됐으니까 그러면 얘네들 뭐가 돼요? 그렇지 내가 단장이야. 그래 너 부단장이야. 야, 네가 총무해. 자 그걸 운전기사해.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부터 폴팅 난타로 한번 가고 음악이 끝나고 앵콜이 나오면 바로 이어서 강남 스타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지금부터 음악 준비됐으면 스타트 출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분위기 좋으니까 바로 강남스타일 가봅시다. 저희들이 웬만한 박수하고는 강남스타일 안 하는데 오늘 기분 좋아 찬스! 이거 바꿔. 강남스타일 하려면은 이거 빨리. 원래 우리 하자가 있었으면은 기분이 좋아 찬스 하면 바로 올라타는데 올라탈 사람이 없어. 달만 기분 좋아 찬스! 꼭 달려오는 게 무슨 사태지도 되냐는 것 같다. 자, 강남스타일 한번 가보는데 지금부터 강남스타일 할 때 핸드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찍으세요. 동영상 찍어갖고 유튜브에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미국에 진출합니다. 수박을 먹을 때는 씨발로 먹고. 자, 그리고 싸이의 그 뭐냐 대리인가 그거 우리 보람이가 나와서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춤까지 치면서 이거 합니다. 그러기 앞서서 강남스타일 들어가기 전에 아까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훨씬 좋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삼식이 기분 좋아 찬스! 눈 오죠 빨리.